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지기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또 재능도 물질도 가정도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또 그것을 활용해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수확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내가 듣고 나의 것 삼아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의 청지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가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고 그 끝에는 그 생명이 천국과 지옥의 갈래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질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마 둘로 갈라질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천국 가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힘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대로 남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원칙 따라 살아가게 되죠. 아마 비유컨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배가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그 중에서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항해하는 배가 있고 하나는 표류하는 배가 있을 겁니다. 항해하는 배는 어떻습니까? 그 배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항해하는 배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겉모습은 배로 보여도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냥 해류대로 흐름대로 떠다니는 배죠. 그래서 그 배는 목적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헤쳐나갈 때에 남들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이런 보화가 있으면 누가 밭에 묻어두겠느냐,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두든지 아니면 대여금고에 잘 숨겨두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는요, 큰 보화가 정말로 귀한 것이 있는데 당시는 싸움도 많고 국경도 많이 이동되던 당시입니다. 갑작스럽게 피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로 자기만 아는 장소에 보화를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자기만 아는 곳에 다 두고 나서 언젠가 찾아와야지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변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기라도 하면 아무도 그 장소를 모릅니다. 그냥 묻혀 있는 거죠. 요즘도 유럽에서 가끔 뉴스가 나오잖아요. 밭에서 혹은 산에서 뭘 팠는데 금속 탐지기를 해봤는데 뭐가 있어서 봤더니 이만한 상자에 뭐 천년 전에 금화가 담겨 있어,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했어요. 당시 관례로 무언가가 발견됐다면 그 밭의 소유주에게 그 모든 것이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빨리 감추고 돌아가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히 자기 것이 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은 실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자가 갈 곳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겼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때 일어서신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천국의 모습이 지금도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스데반은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돌에 맞는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해요. 천국에는 구약이 없다가 신약이 갑자기 나타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본 환상에 나와 있는데 우시아와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금도 확장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우리가 있을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지금도 있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속한 삶에서 천국에 속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요한은 보고서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리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준비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내세의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까?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이 땅은 천국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여러 조직 중에서 천국과 가장 닮은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고 용서받으며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리신 천국의 가장 강력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 땅에 역사할 때도 이 천국의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 그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일, 이게 사단마귀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근본부터 없애려고 하는 책략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은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가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그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는 그 무질서, 가정을 혼란시키는 획책입니다. 이거 사단막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자꾸만 분열의 영을 틈타게 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침투해서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악한 사단막의 일입니다. 교회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좀 극단적으로 치달리는 것들을 제어하고 훈계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내에서 좌우를 가르는 것 얼마나 악한 책동인지 몰라요. 그럼 그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거리 나가서 정치국에 외치는 것이 성도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힐끔 맛보게 되는 것이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다스리신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파괴하는 마귀의 책동과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음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못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모르고 가봐야 한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남들은 잘 몰라도 스스로는 압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닦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 그렇게 삶으로써 점점 더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을 예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천국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깨달아서 그곳에 대한 소망이 더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의 체험이 얘기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은요, 그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히 쓸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경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제조로 그 천국의 모습을 그리거나 쓰면 그것이 그 내용과 그 의미가 감소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요즘도 가끔 뭐 천국을 봤다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쓰거나 표현할 때에 그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울의 삶은 바뀌었을 거예요. 천국을 봤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곳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곳에 이끌려서 그 신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못해요.
저 천국 가서 상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이 생겨요. 목숨을 걸고 헌신할 힘이 생깁니다. 감옥에 갇히고 오해당하고 폭행당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땅보다도 천국이 너무 좋음을 고백해요. 이 땅의 생명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문 여시고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시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쌓아놓은 것에 너무 아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대로 데려가고 싶은데 그냥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많은 분을 초청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지금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당해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타지키스탄이라는 이슬람이 주로 사는 그곳이죠. 그 듀산비라는 곳에 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살아남아 있었죠. 이슬람의 극단주의자가 가서 예배 중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9명이 현장에서 죽고 100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조사 나온 경찰은 그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고 빨리 검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인들을 붙잡아가고 때리며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놔주겠다 협박과 엄포를 놨어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대부분 잡혀간 교인들이 매를 맞으면서 담대히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현지 경찰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현지 선교사님 요청으로 그곳에 갔다 온 다음에 글을 쓴 걸 봤어요. 비행기로 8시간을 타고 가고 버스로 12시간을 달려서 방문했습니다. 현지 교회가 참 처참하더랍니다. 창은 다 깨져서 비닐을 막아놨고 곳곳이 부서진 흔적이 있습니다. 방문 날 보니까 이 두 눈이 실명당한 청년을 봤고 자녀 잃은 노인을 만나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서 있는데 그 참혹해진 예배당에 600여 명이 모였더랍니다. 어떤 설교 딴 것도 못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 설교했대요. 성령 역사하셔서 은혜가 있는 예배였답니다. 그때 선포할 때에 테러로 희생당한 9명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에 통역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울면서 통역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며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었대요. 그때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으로 606장 찬송을 했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장례식 때나 부르는데 그 교회는 예배 때 이거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순교를 각오한 신앙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 나라 성도들의 신앙은요 정말로 이슬람 공화국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며 정말 따돌림 당하며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사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보다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런데 통계상 보니까 못 나오신 분이 많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됩니다. 손 닦고 마스크 쓰고 나와야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조심하면서 예배는 꼭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예배 드리러 갔다가 폭탄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예배 현장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아닙니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곳에 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바이러스와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유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게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닮은 모형이 여기 있고 내가 그 은혜의 맛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찌 살까? 더 힘써서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동반자를 만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지혜라면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함께 갈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데 같이 천국 갈 사람을 만들며 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겪는 유혹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 땅보다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 유혹과 현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미 천국에 예비된 사람이고 하늘에 상급을 쌓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확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을 만들고 천국의 동반자 만드는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속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천국 시민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유익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확신 가졌다고 날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 옳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그 나라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지. 내가 힘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천국 가자고 이 초대장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남에 유명한 교회 전도자가 있는데 참 평신도로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고 충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해서 기특하다고 상을 주셨는데 암을 주셨어요.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술 받고 항암 치료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아니 뭐 땅을 주시든가 돈을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암을 주셨잖아요. 낙심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반응이 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암센터로 전도지가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채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더 잘 듣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백성 많이 만들고 그런 치료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전 그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만사가 다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칠어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병들어서라도 복음이 전화된다면 병든 것은 기쁜 일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실패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죽기로 토로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일한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지금도 우리 주의 존재함을 분명히 믿고 초대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세미나를 통해서 한 발표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발표를 제가 했었어요. 그들은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인데 독일에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제 역사 한 100여 년 이상 되거든요. 그들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그곳에 모여 살면서 다 평신도들입니다. 열 가정당 한두 가정 정도가 꼭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한 가정이 나가면은요 가까이 있는 아홉 가정이 열 가정이 그 가정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갈 때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기술을 익혀서 숙련됐을 때 나갔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참 많은 각지로 파송당했는데 그곳에 가는 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복음 전하기 힘씁니다. 그게 사명이니까요. 근데 그 자료와 역사를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기술을 익혔는데 그 기술이 내가 간 현장에서 쓸모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기술이 필요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아 여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일을 하지 그러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뭐 무덤 파는 일 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없을 때는요 그곳의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이 지역이 변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희생을 감당했습니까? 천국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국의 동반자를 만들어야 된다. 지극히 낮아져도 이 사명에 힘써야 된다. 이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 겸손히 복음 전하는 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커졌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뭐 그냥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눈 돌릴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수많은 천국의 동반자를 만들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모든 바이러스의 침투로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복음의 가치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는 천국의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